신나올 때 안 되겠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경채까지 깔맞춰. 와, 오늘 뭐, 브라운으로. 저도 이 색깔 좋아해요. 아, 네, 네. 잘 어울리세요. 잘 커피색이 좋죠. 네. 커피색. 이것도 믹스색인데, 커피 믹스색. 어, 제 커피 믹스색입니다. 어. 자, 시작은 갈색인데, 지난주에 끝난 건 검은색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돌아가면서 저도, 야, 내가 너무 어둡게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검은색으로, 아니, 암흑으로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은 사실은 야곱의 일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딸이, 예. 강간당하고. 예. 성폭력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또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고, 진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암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난 게 자녀 자식들이 반항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예, 점점점. 예, 그래서 우리 동생을 그렇게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점점점.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끝나죠. 네. 그래서 회복 어떻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회복할까? 특별히 야곱이 회복할까? 그게 이제 35장의 이야기예요. 아, 회복을 해요? 회복하죠. 네. 야곱이 진짜 꿀밤한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꿀밤이 뭐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갈비뼈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5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나 보자. 하나님이 어머,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아니 복을 주셨네요. 그게 이제 타이틀은 그거죠. 네. 근데 이제 시작 35장의 1절의 시작이 뭐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 일의 시작을 누가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 없어요. 34장에는 야곱에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개입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이 세상의 역경을 이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잖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신념이 있다. 내가 뭐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10강, 하나님께 돌아오라. 34장은 완전히 끝이에요. 야곱에게는 인생에 정말 암흑이 온 거야. 그래서 34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암흑. 암흑이에요. 근데 이 암흑을 아무든지 제낄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찾아와요? 빛. 그래서 35장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예, 정말 얼마나 은혜로우냐면 하나님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러니까 이제 35장도 읽어보면 만만치 않아요. 강해 보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은 없어 그게. 근데 35장은 이렇게 암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보셔.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이기고 암흑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래서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베델을 설명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설명하세요? 너 옛날에 그렇죠. 나한테 나 한번 용서해 줬을 때 거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피해서. 그걸 좀 더 하나님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본 베델의 사건이야. 이게 내가 본 베델의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 쪽에서 본 베델의 사건이란 말이야. 전지적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란 맞네요.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외롭고 두렵고 미래를 모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자기 간증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베델 사건을 본 거를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야.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 다음에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뭐 했어요? 도망하던 때. 여러분 도망자의 심정은 어때요? 두렵죠. 두렵죠. 아, 두렵죠. 네.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서가. 에서가. 나중에 돌아올 때도 누가 죽이려고 400명을 준비했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의 원한이 얼마나 깊어요. 에서는 완전히 사기당한 거잖아. 네. 근데 그렇게 도망하세요. 도망자의 심정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쫓김에 대한 두려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예. 그때 내가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자, 이게 이제 35장의 시작이야. 그런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이제 빛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암흑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처럼 촥 야곱의 심령에 비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 근데 이 순종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죽어. 누가 죽어? 드보라. 드보라? 예, 네, 드보라가 죽어. 드보라가. 이제 드보라가 누군가는 이제 이따 봐야죠. 네,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갔죠? 네. 그래서 네.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셔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줘요. 다시 이제 확인시키는 갱신의 장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누가 죽어? 죽음. 라헬이 죽어. 아, 많이 죽네요. 네, 한 사람이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드보라가 죽었는데. 이번에 누가 죽어? 라헬. 라헬이 죽어. 그 다음에 또,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야곱들의 아들들의 명단이, 아들들의 나오고. 명단이 나와요. 그러면서 명단 끝에 또 누가 죽어요? 이삭이 죽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빠가 죽네. 죽어요. 그러면 35장에 몇 사람이 죽어요? 세 사람.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아니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네. 복을 준다 그랬는데 죽음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죠. 네. 기대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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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게 오늘의 공부야. 그러니까 공부는 재밌는 거야. 네. 특별히 성경 공부는 더 재밌어. 전 속으로 지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셨나. 그러게 말해. 순종하고 올라가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또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신앙에 무슨 의미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먼저 1절을 읽었죠? 네. 네. 그럼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잖아. 네. 지금 세겜에서 이런 일 당했잖아요. 일단 세겜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세겜을 또 차지했고 또 세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네. 그럼 하나님이 엎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면 되잖아. 네. 네. 뭐하러 베델까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띄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일어나. 스탠드업.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의 쿰이라는 단어인데, 쿰. 이게 이제 자극적인 자극을 누가 확 주는 거야. 와. 네. 전기 충격. 그래서 이제 촥 줘서 일어나. 몸이 뭐가 일어나냐면 벌떡. 몸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뭐가 일어나야 돼? 정신이. 몸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몸이 일어나. 일어나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누워 있어, 자빠져 있어, 그리고 지쳐 있어. 어머니가 문 열고 뭐라 그래? 일어나. 정신 차리고 그만. 일어나. 이러죠. 그럼 엉덩이한테 딱 때리면. 뭐 우리 어머니는 물을 끼얹으셨는데. 이런 자극을 줘야 일어나는 거죠. 엉덩이 때리든지 물을 끼얹으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자극자야. 그러니까 말씀이 확 들어오죠. 그 시작이 뭐 여호와의 명령. 일어나. 이게 일어나. 이 하나님이 뭐야? 일어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올라가라 그랬죠.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자극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신으로 드려요, 몸으로 드려요? 일단 몸으로 드려요. 드려요. 몸이 가야죠. 몸이 안 가고 아 하나님 오늘 정말 죄송해요. 인터넷으로 오늘은 드릴게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딴 데서 일은 하지만 예배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쓰임없는 소리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그게 그런 거야.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우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몸이 가죠. 그래서 예배는 몸이 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정신이 깨어 있다면 몸이 가요. 그리고 한번 또 한번 생각해. 아브라함 있잖아. 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네 아비 집 본토 친척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움직인 거야? 몸이 움직였어. 그래서 순례길이 된 거야, 순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곱 보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완전 인생의 정말 비극을 맞이한 야곱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일어나라. 몸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 제단부터 찾아.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어디야?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정말 비참해지고 정말 길이 없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어두운 교회 본당.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제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예배야.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네가 어려울 때 네가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네 몸으로 가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예. 인터넷 앉아서 혼자 예배하고 예. 그냥 산에 가서 등산 즐기면서 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해봐야 하나님이 너 진짜 예배 드리는 거니? 왜냐하면 예배는 혼자가 아니야. 열방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교회 공동체는 열방의 공동체 한 부분. 그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열방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내가 그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보고 일어나라. 네 몸이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베델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캄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성소에 찾아갈 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사야도 어디서 은혜 받아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로 올라가서 제단 앞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가. 네. 근데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정결해야 돼. 그 어떻게 정결했나? 자, 먼저 2장에서 2절. 야곱이 이에 맞죠? 예, 네, 누구에게? 자기 집안 사람들. 네, 그렇죠.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신상들을 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네요, 이미. 이미 34장에 또 잘못됐네요, 가지고. 야곱은 집안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 너희도 그거 버리자. 신상들이 다 버려.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랬는데 그 간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그게 신앙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만나러 가자. 네. 내가 이렇게 암흑 속에 있고 있게 됐는데,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올라가자. 이게 영적 리더죠. 34장에서는 야곱은 리더십이 상실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할 때 야곱은 침묵해. 그렇게 잃어버렸던 야곱의 리더십이 그 집안에서 다시 어떻게 회복돼요? 뭐 때문에?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극제야. 우리 영혼을 깨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야. 그러니까 분연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는 리더십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리더십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고 그 안에 무릎 꿇고 그걸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으면 그게 리더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165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제 참목자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교회 개혁을 바라는가? 목사 네가 개혁해라.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네. 네가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느냐? 목사 너를 개혁해라. 이게 지금 1650년대 한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목회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을 행사하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먼저 깨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자연히 영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는데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가노라.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개혁하려면 먼저 자기부터 개혁해야 돼. 자기 생활부터 바꿔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결케 해요. 정결케.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그러냐? 아버지가 가끔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왜 그러냐? 아버지부터 개혁하면 돼. 어머나. 적당히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네. 집안 식구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전에 야곱이 어디서 제단을 쌓더래요? 세겜. 세겜에서 쌓죠. 세겜 바로 앞에. 네, 앞에서 쌓는데 그 전에 어디서 쌓았어요? 베델에서. 이게 이제 28장의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35장에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이거. 베델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누구의 회복을 꾀하셨어요? 야곱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이 되지 않고는 삶의 회복이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않고는 내 삶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공동체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준 메시지도 많지만 대부분의 서신서는 다 공동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내가 있을 때 듣는 그 메시지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 갔을 때 베델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새로운 언약을 뭐 하셔요? 갱신하셔요.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는 길도 어떻게 하셨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거 5절하고 34장 30절하고 한번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30절에 뭐라 그랬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뭐가 두려운 거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족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해라? 멸망하리라. 이게 지금 두려운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의 해결은 어떻게? 5절에 보면 추격하는 자가 없어. 누가 두렵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누구를 못 쫓아가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면 이런 역사가 있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누가 도우셔요? 그 길을, 예배길을.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놔두고 자기가 해결하고 뭐 해결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길 가겠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해결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지혜지.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 자, 6절 읽어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이제 베델을 앞에 한자 더 붙였죠? 네. 엘 베델.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베델의 베델,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델 그러지 않고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그다음에 하나 누가 죽어? 부전에. 리브가. 리브가가 누군가 읽어봐. 유모 드보라가. 드보라가. 누구의 유모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럼 리브가가 누구야? 엄마. 엄마의 유모야.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엄마의 유모가 리브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네. 리브가가 그 저주를 나한테 달라. 내가 축복은커녕 아버지께 저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돌려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대로 리브가는 그 이외에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는데 어머니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엄마는 어딘가 죽었을 거라는 그 상상력을 우리한테 주지. 아하. 그래서 누가 죽은 거야? 유모. 네. 드보라. 그래서 드보라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유모. 리브가의 유모 이렇게 했죠. 그 죽었어요.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 이름도 어렵죠? 네. 알론 바굿. 알론 바굿. 이게 알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수리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바굿은 상수리. 무슨 뜻이냐면 통곡이라는 뜻이래요. 통곡의 상수리. 그러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울었다는 거야, 안 울었다는 거야? 너무 그러네요. 슬펐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야.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누가 동행했을까? 리브가 아니 드보라. 유모. 드보라. 아. 유모가. 그러니까 자기 유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먼 길 갈 때 누구를 동행해서 보냈을까? 유모를. 유모를. 그래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누가 그 곁에 늘 같이 있었을까? 유모가 있었어. 유모라. 그러니까 그 유모가 그렇게 어머니 같이 정들었는데 드보라가 베델에 가서 어떻게 한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에.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 네.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정말 내 어머니나 나하고 혈육을 나누지 않았지만.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 내 삶의 어떤 큰 의지하는 그분이 어떻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운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베델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까? 자극을 주셨나?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어서 상실감이 크죠.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아, 의지할 데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케이. 잘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진짜 정결함은 우상 신상을 버리는 것도 정결함이지만 오직 누구를 의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에 누가 죽은 거야? 드보라. 드보라가. 유모가 죽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나이 많은 먹으면 나이 이제 많이 들고 그러면 사실 죽는 게 자연의 현상이고 하나님 정하신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 돌아가셨다.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야곱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네. 그것이 이제 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죽은 거야? 드보라. 그래서 진짜 정결이 여기서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9절부터 15절까지 네. 새롭게 나와. 한번 빨리 읽어봅시다. 네. 자, 그럼 9절. 9절 차례인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사기꾼. 그래서 34장에 누가 속여요? 아들들도 속여요. 아들들이 속이잖아. 네. 야곱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 야곱의 그 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죠?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부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내 허리가 내가 누구죠? 저기 야곱, 이스라엘.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두 줄기거든요. 땅하고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 중에 뭐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왕이 나오고 계속. 와.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제 또 뭐가 나왔어요? 땅 계속해서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근데 13절에 보면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면 이 올라간다는 말하고 28장에 야곱이 뭘 봤어요? 사다리 봤잖아요. 예. 거기에 천사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내리라.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어디가 생각나는 거야? 28장. 자기가 처음에 봤던 베델에서 봤던 베델의 환상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들의 이야기까지 해주시고. 자, 그게 뭐예요? 언약의 갱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이게 35장이잖아요. 네, 35장. 36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와. 37장에 누구 족보가 나오냐? 오. 야곱의 족보가 나와.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36장에 누가 족보가 나? 에서 족보인데 이 족보를 읽어보면 이 족보에는 하나님이 없어. 아하. 다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낳고 족장이 되고 아하. 왕이 되고 죽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족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 자손들이 누구 결혼해서 놓아놓고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게 아무것이 없어. 근데 36장, 7장부터 야곱의 족보에는 꿈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흘러.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이 언약의 갱신은 누가 계승자라는 거야? 야곱. 그래서 내가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계열의 족보와 하나님의 선택계열의 족보가 나간다 그랬죠. 항상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어? 비계열.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계열이 먼저 나와.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 에서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야곱이 나와. 근데 여기 읽어보면, 낳고, 죽고, 그 다음에 족장, 죽고. 막 이런 거. 네.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근데 여기에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울고, 슬픔과, 여기는 그냥 슬픔 이런 게 없어. 그냥 없어. 그냥 낳고 누가 못 되고 이렇게만. 근데 여기는 슬픔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인생의 슬픔 속에 누가 항상 같이 하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 만지시는 삶이 그게 진짜 삶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이 있고 언약이 있고 죽고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의 갱신이 시작됐어. 그다음 이제 이 35장에 누가 죽어요? 두보라 죽었죠. 유모가 죽어. 믿고 네. 의지하던 유모가 죽어.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 근데 라헬이 왜 죽죠? 한번 봐봐요. 라헬이 죽는 산고로 죽다. 아이 낳다가 죽으면? 아이 낳다 죽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 낳다 죽었어. 그럼 그 아들은 어떨까? 그 아이는 어떨까? 평생 잊지 못하죠. 평생 잊지 못하죠. 네, 죄책감도 있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죽은 거야. 그리고 또 집안 사람은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죠. 아니, 손가락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가락질은 아니지만, 진실을 알려줘야지, 네. 죽인 줘야 되지. 그러니까 네. 항상 뭐라고 얘기해? 너 나타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너 나타 죽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 같지?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엄청난 또 책임감이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엄마가 안 나면은 살 수 있죠. 아이는 너를 이 세상에 낳기 위해서 엄마가 희생했다. 네. 그리고 이제 너가 그 엄마의 뜻을 잘 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누굴 낳다 그랬죠? 베냐민. 처음엔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는 베노니. 베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베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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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름의 뜻은 뭐죠? 노니야. 슬픔의 아들이죠. 슬픔의 아들. 그 낳다가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으니까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베노니. 야, 너 슬퍼서 어떻게 살래? 이런 거죠. 아유, 슬픔의 그쵸? 아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처음으로 야곱이. 야곱의 열두 아들은 다 누가 이름을 줘요? 엄마가 줘. 네. 근데 유일하게 막내만 아빠가 지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특별한. 베냐민.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족보 나오죠. 아들들의 명단 나오죠. 네. 거기 베냐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그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런데 맨 밑에 가보세요. 26절에. 네. 라헬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담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네, 밧단 아담에서 낳았죠. 근데 딱 한 사람만 거기서 안 낳았어. 누구예요? 예, 베냐민. 베냐민. 어디서 낳았어요, 베냐민? 베델. 베델.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다시 잘 봐. 베델 길에서. 길에서 낳았죠. 어디? 에브랏. 에브랏이죠. 에브랏. 에브랏에서 뭐예요? 그 에브랏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 베들레... 그럼 애를 낳다가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자기 사랑하는 레아를 어떻게 라헬을 어떻게 했어요? 잃었죠. 잃었죠. 그러니까 거기다 묻었죠. 네. 야곱이 네 명 중에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야. 근데 라헬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생명을 얻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 구속주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했으면 무슨 아들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 슬픔 속에, 이 절망 속에, 절망의 땅에서 누가 태어났어? 예수님. 예수님. 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의 얘기거든요. 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이 슬픔 속에서, 죽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네. 베냐민이잖아.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이 앞으로 올 거라면 어디서? 베들레헴.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할 수 있어. 베들레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프고 울었어요. 그렇잖아. 그 인생의 절망과 슬픔 속에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살까? 물론 이제 이렇게 에서의 족보처럼 아예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 모르면은 뭐 모른 채로 네. 살아갈 수도 있어. 족장되고 왕되고. 그치.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인생의 허무감을 이 사람들도 느끼는 거야.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 없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죽는 그 장면에 베들레헴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죠. 그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이삭.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죽어요? 자신이요. 본인이 죽는 죽음을 한번 보죠. 몇 절을 보시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나? 22절 한번 보세요. 예?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근데 22절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요셉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돼서 첫 번째 들은 소식이 뭐예요? 와, 르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됐는데 나헬리 죽었어. 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기 전에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르벤이 가서 르벤이 누구야?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는 누구를 많이 의지할까?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장남을. 누구를 더 기대할까? 장남.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그 아들이 누구하고 잔 거야? 아빠의 아내하고. 자기 아내와? 빌하. 그러니까 계모와? 동침을 한 거죠. 동침한 거죠. 아.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 엄청난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이스라엘이 들었다.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없죠. 이제 나중에 이제 와, 이게 축복할 때 이제 르벤이 제외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서 르벤이 네가 물 끓듯 하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축복의 이렇게 계열에서 이 르벤이 제외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뿌린 씨를 거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34장도 뭐에 관한 거예요? 성적인 거죠. 예. 그래. 35장도 그 베델의 역사에서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성적인 죄예요. 네. 그러니까 성에 관한 거, 음란함과 음행과 간음,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죄예요. 진짜. 그러니까 가장 몸으로 짓기 쉬운 죄가 뭐예요? 성적인 죄. 성적인 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베델로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몸으로 가라.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없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삶의 형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그 죄를 누가 지은 거야? 네. 다시 한번 가셔야 돼. 물 한 잔 드셔야 돼. 물 드셔야 돼. 네, 누가 지은 거야? 르벤이 지은 거야. 르벤. 그래서 르벤이 예, 자기 계모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죽음이야? 자신의 죽음. 아. 이 죽음보다 더한 거야. 치욕스러운 거. 그래서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세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에 누가 죽은 거야? 자기 자신까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죽는 죽음이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의지할 분이 누군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의존성보다 이젠 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더 깊어졌어요. 이것이 35장 베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교훈과 적용을 어떻게 할까? 다 죽었죠. 근데 그 중에 뭐가요? 생명이 탄생.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 아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역사가 진행될 때 야곱이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누굴까? 베냐민. 안 주려고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누굴까? 베냐민.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끝까지 누굴 붙잡냐면 베냐민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 안 내놓으라는 이유를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것을 자기가 이름 줘요. 베냐민이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시듯 우리 삶 속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잘 내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야. 눈 뜨고 잘 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한테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비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그게 이제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까지 치러요. 약속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35장 사이에 흐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사랑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 근데 이 인생 깊은 골짜기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다고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 들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오늘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고린도교회, 2번 에베소교회, 3번 빌립보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